조명 선수 진짜 뭐 토탈오라가 표현을 하셨는데요. 백도 아니고 뭐 반역도 아니고 모든 병력들을 모든 뽑아낼 수 있는 들을 총동원해서 막추를 깨버렸습니다. 네, 조명 선수는 앞으로 그 저그전을 기획할 때 상대방 저그에 내 예상대로 안 해주면서 나는 죽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후반전으로 꽉꽉 몰고 가는 이런 형태로만 경기해주더라도 상대 저그들이 상대하기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조명세만의 특이한 스타일을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제이조와 K조 경기를 보내드렸고요. 이제 L조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동과 최우선이 붙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가겠습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뭐 상대 선수들이 저랑 게임을 하면은 저한테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저는 저도 잃을 게 없어가지고. 제이! 바로 2대0으로 됐어요.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좀 탈락의 아픔이 컸으니까 이번에 또 맞붙게 되면 되게 복수를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네, 이재동 선수가 골든마스터 타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팀 저그도 잘하는데 똑같은 저그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투 스타리그 때도 예선을 뚫고 올라가서 바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항상 우승할 할 것만 같고 저희 우승 제가 그냥 할 것 같아요. 명훈이의 벌처 컨트롤과 최코치님의 물량을 합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되셔서 되게 안타깝고 어렵게 예선을 뚫고 올라오셨는데 다시 또 예선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안녕히 가세요. 와! 이재동 선수! 물론 최현준 선수가 이 장면을 못 봤습니다. 다이버시에서 하지만 제대로! 야, 이 굿바이 인사! 최원준 선수 안녕히 가세요. 예선하세요. 아, 역시 이재동 대니 이재동이 아니었죠. 4회 우승에 도전하는 백백리스탄 이 자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이재동이에요. 네, 이재동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예선 뚫고 올라오면 우승합니다. 이재동은 네, 두 번 더 예, 3회째 우승이야. 3회째 우승이야. 2연속 이 두 대회 연속 우승이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 뿐 예선 뚫으면 이재동 우승하거든요. 예. 정말 이재동 선수가 어제 뭐 비록 희박한 가능성일지라도 자신의 팀이 이겨서 SK텔레콤 T1을 잡고 말이죠. 포스트 시즌의 가능성 그래도 좀 올렸어야 되는데 이재동이 두 번 나졌군요. 정말 지금 분노 게이지 꽉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해봤다 최원준 선수 모습인데 최원준 말 그대로 저도 이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전 기준으로 이 선수는 공식전은 승이 없어요. 네. 데뷔 이후로 딱 3전에 했고 다 3패인데 분명 그래도 8강 4강 결승 예선 전적 6승 3패 이번 예선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전 이상한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는 대부분 시드 받은 선수들이 올라왔지 최연소처럼 이렇게 저 밑바닥에서부터 힘겹게 올라온 선수 없거든요. 진짜 최연소는 천신만고 끝에 올라왔더니 이재동. 네, 이거 막 진짜 무슨 이모시로 해설 상대가 이재동이라고? 네. 이재동이라니 막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최우선은 10대 10. 아, 이거는 진짜 몰표 중에 역시장 나 이재동 간 거야 이건요. 어쩌다 한 팀이 잘못 클릭된 거고요. 네. 그만큼 데이터상 그렇습니다. 자, 양선수 경기 중 닥터 이미 아웃이 나오기 때문에 진행 빨리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세프의 능 경기 시작요. 인터뷰 아마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 시점은 화승에게도 가능성이 있었던 나는 SK텔레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화승 가능성 없고 이재동 어제 SK텔레콤의 두 경기 다 하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소위 뚜껑이 열린 상태예요. 그럼요. 네, 그래. 플레이오프 못 간 거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지난 거 그런데 없게 이렇게 된 김에 스타리그 최초로 4회 재패다. 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재동 지금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 내주는 게 있으면 보상 또한 확실히 받는 선수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다 이재동이 선수입니다만 최현준 선수 진짜 이길 낼 수 있습니다. 정명훈의 벌처와 최현준 코치의 물량이 조합만 된다고 한다면 이재동을 잡고 데뷔 공식전 데뷔 첫 승리의 짜릿함 백백리스탕이 하나 이재동 잡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경기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재동 선수의 지형입니다. 네, 이곳이에요. 네, 매번 태풍의 눈 그리고 최우선입니다. 네, 최우선 선수가 비록 지금 뭐 압도적인 어떤 그 응원 열기와 그 관심 이재동 선수로 몰려있긴 합니다만 공식전이 전부 다 해서 3전 3패. 예, 하지만 이 선수가 그래도 2008년도부터 꾸준히 이제 스타리그 예선의 문을 두드렸고요. 여섯 번 만에 이제 드디어 올라오게 됐는데, 예, 그래도 비공식전에서 보여주는 최우선 선수의 테란전 뭐 저그전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토스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렇죠. 예. 임태규 선수 올라왔을 때 야, 삼성의 토스라서 예, 공식전이 적은 거지 참 예, 아쉽다 예,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최우선도 마찬가지예요. SK텔레콤 T1의 테란이다 보니까 나오기 힘들었을 뿐 예, 그 막강한 선수들 사이에서 얼마나 예, 많은 것을 배우고 영향을 받고 연습을 했겠습니까. 네, 스타리그 네, 이정 선수 다음 대회에 있어야 될 곳은 35 오프닝입니다. 모든 38명 선수의 골고루 기회가 주자 딱 한 명에게 우승자에게만 그 오프닝에 출연기면 나오는 거예요. 제 이가 왜 이렇게 제 이가 저렇게 느낌 있는 네. 네, 느낌 있는 그림이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인정하긴 합니다만 저렇게까지 들지 않고는 아닌데 미국에서 오셨네요. 네. 네. 한국말 잘해. 야 이건 옆에 미투. 일단 네. 지금 그 최우선 선수가 아무래도 그런 어떤 그 부담감 때문인지 1경기에서 지금 과감한 8배럭을 선택을 하면서 베럭스 먼저 갔거든요. 예, 12 한마당을 노리는 뭐 어떤 벙커리까지도 생각을 했지만 대각선 거리라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한 김에 압박 예, 압박 보스, 자체는 네. 해야 됩니다. 예. 네,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네. 인물 좋아요. 네. 예. 아무튼 최소한 압박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 압박을 해주면서 원베럭 더블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노템 길드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 앞으로 길드에 네. 이제 최우선 선수가 또 있는 네. 모양이네요. 네, 거기다가 드론 정찰까지 돼서 네, 빠른 베럭스를 또 확인을 했고요. 이재동 선수였던 그 드론 컨트롤함 이거는 실질적으로 최우선 선수였던 그 빌드의 시작은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죠. 예. 네, 벙커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시도하기 힘듭니다. 야, 그래 저렇게 하여튼 뭐 빌드상이 네. 퀴즈 질문 나왔습니다. 일명 묘짤. 묘짤 컨트롤이 장점인 이재용 선수는 다른 선수에게서 어떤 장점을 빼앗고 싶을까? 빼앗을 것까지 있으니까 그냥 같이 배우면 되는 거죠. 네. 빼앗고 싶을까? 이재동이 뭐 특별히 좀 예, 나는 이게 떨어져 하고 아쉬워할 만한 게 뭐 있나요? 어떤 냉정함? 뭐 이런 거 정도? 것 같아요. 예, 성격적으로 이재동 선수도 불끈불끈하는 이 스타일 때문에 좀 예, 낭패를 겪은 일이 종종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예. 네, 최우 선수는 빠르게 앞마당 확장의 선택 좋고요. 아카데미로 이제 베럭스와 함께 막으면서 아예 그 저글링의 어떤 그 의도 자체를 차단하는 하지만 아카데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메카닉으로 갈지 예, 바이오닉으로 갈지 어떤 그 심리전을 거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아주 특이한 경기도 요즘은 덜어 있고 심리전을 위해서 선수들이 뭐 특정한 부분 희생도 많이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놓고 메카닉 딱 이러면 예. 지금 바로 그런 어떤 의도에 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아카데미를 저렇게 지어놔서 이재동 선수에게 오판하게 만들고 그쵸? 지금 팩토리 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준비된 전략적인 SK텔레콤의 테너 플레이예요. 아무래도 이제 정명호 선수라든가 팀 내 선배들이 이제 최현선 코치도 그렇고 빌드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줬을 겁니다. 네. 최현선 선수에게. 네, 또 최현선 선수가 팀 내에서는 뭐 연습실이라든지 이럴 때 뭐 좋은 성적 많이 올리고 한다 하더라도 예, 투머린에서 메디 예. 공식전에서 경험 자체도 굉장히 적고 경험이 좀 된다 해도 이재동을 평범하고 무난하게 해서 이길 거야라고 생각하기 좀 힘들잖아요. 아, 신인데 최현선 선수가. 자,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아마 오더가 많았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척 스텝 네. 쪽에서요. 그래도 지금 SCV 정찰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진 들어가서 이거는 네, 최우선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정찰이고요. 아주 이거 정보가 노출이 돼버렸지 일단은. 그렇죠, 병력들이 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수위 병력을 남겨두자면 네. 전부 전진 배치했어 이재동은요. 일단은 뭐 히드라이스크 대회를 본건 굉장히 크죠 지금 단계에서.
네, 뭐 이상훈 선수가 별로 개의치 않는 듯한 네. 네, 그런 모습이고요. 오, 배럭은 또 쉬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심리전이죠, 이게. 네, 나는 메딕 하나 뽑은 것도 나 완전 바이오닉이야.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완벽히 트리를 했을 건데. 네, 이재동 선수는 어? 예, 그리고 또 배럭 늘리네요. 예. 아니, 병력을 빨리 뽑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그 히드라이스크 댄을 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마인을 통해서 조금 전진해서 마인을 심어서 그걸 방어를 할지. 네, 마인 쪽이네요, 일단. 탱크보다는 강행 돌파가 잘 나오는 이 태풍의 론인데 뭐 앞 경기에 남았던 뭐 공포의 언더 탱크가 나올 것도 아니고 수비하는데 저그가 자주 뚫습니다. 뚫다 네. 끝나게 되려. 네, 3머린에서 메딕이 딱 나왔었는데 지금처럼 플레이할 거면 일단 머린 하나를 더 확보하고 그다음 메딕 이게 낫거든요. 왜냐면 입구를 틀어막은 상황에서 예 네, 저글링들이 바깥에서 건물 때려봐야 뭐 메딕이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메딕이 나오길래 네. 예 이거는. 심리전을 위해서 확실히 바이오닉 같다고 트리거나 이런 일단은 걸 보였는데 예, 마인을 심는 게 성공을 해야 저 러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정면 특장 한번 붙습니까? 무조건 벌써 이러면 안 돼요, 네. 지금. 예. 자, 이렇게 저글링이 성공이 됐고요. 지금 입구 쪽에 마인을 심어야 된다. 마인을. 히드라는 다른 데 거기에다가 빠져있죠. 히드라는 못 봤어요. 3cm 드랍과의 어떤 그 여지까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 최우선 선수가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네, 근처에도 오버로드 하나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동 선수가 저글링 찔러넣고 사실 아, 테란의 병력 이게 다구나 라는 정보를 얻었다 봐야 되거든요, 이건. 자, 러커 두 개 뭐 정면 아닐 테고 옆에 오버로드 하나 있는데 진짜 실은 아릅니까? 좀 더 지나면? 아니면 정면부터 네. 북선이 되나요?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서 이 벙커가 말이죠. 지금 수비가 안 될 수도 있고. 오. 네, 마인보다는 일단 속업을 했던 모양이고 지금 네. 테크 생각까지는 딱 좋은데 아 이거 상당히 휘둘리는데요. 아, 이거 자, 뭐, 저글링! 저글링 돌파 준비하는 겁니까? 휘둘리고 뭐고 예. 야 이거 뭐 예. 그래도 시즈모드의 어떤 타이밍 자체는 좀 좋습니다. 네. 야 이게 뭐 근데 이게 이걸로 단순히 어떤 시간 벌고 이제 후반을 도모하느냐 네, 뭐 드랍까지 이제 연계돼서 이제 플레이를 하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재동 선수의 초반 공격이 워낙 무서우니까 네, 이재동 선수가 앞마당 이후에 추가 멀티 가져가는 타이밍 정도를 확실히 정찰하면서 일단 초반은 버티고 네, 목표는 한 뭐 20분, 30분 정도는 일단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초반을 수비를 잘 하는 거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승부! 네, 앞마당만 먹어도 자원 풍부하니까요. 네, 이것이 최우선 선수의 생각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러커로 시간을 벌면서 드론을 충원해주고 추가 게스 멀티를 가져가고 있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한 번 정도 시간 끌 수 있는 뮤탈을 딱 생산해가지고 지금 타이밍에 어차피 머린 숫자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 이재동 선수가 여러 가지 기회들이 다양합니다. 카드가 네. 다양해요. 병력 소모자는 곧 준비 시간 벌써 예. 중앙 쪽으로 갑니다. 남반대 예. 쪽으로 바로 지키죠. 지금 왜냐면 러커라는 것을 채운 선수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뮤탈에 대한 대비는 좀 취약하거든요. 네. 병력들은 앞으로 전진돼 있고요. 뒤쪽은 터렛밖에 없어요. 소수병력밖에 없어요. 뒤쪽은 그렇죠. 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정말 A급 선수들이 가지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특이한 경기인 거죠. 발킬이 아직 한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예, 수비 자체의 어떤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게 수비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예, 어느 정도는 진출하든가 견제라든 뭔가 견제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만 벌어주면서 11시가 제대로 돌아가기만 해도 이재동은 하이브가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거나 이런 느낌은 되게 좋네요. 예, 이런저런 플레이 하여튼 초반에 병력은 진짜 적게 뽑으면서 아카데미에 팩토리에 5만 거 다 짓고 막 이러면 나중 가갖고 자원 활성화된 이후에는 그게 그 하이테크놀로지가 무서워지는 상황이 타이밍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빈틈을 노리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뮤탈을 씹고 딱 가봤더니 발큐리가 타이밍이 딱! 이거는 이재동 선수 약간 놀랐을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면서 이재동 선수 11시 쫙 왼쪽 라인 다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도 조금씩 네. 압박해도 앞으로 나오겠죠? 네, 그게 이제 뭐 조병 선수가 보여줬듯이 토탈 워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전 형태를 끌고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앞마당 형태여서 또 준비가 네. 스콜지가 지금 필요합니다. 자, 발큐리 그렇죠? 스콜지! 오. 일단 타이밍 좋았어요. 예. 일단 정면 대기만 안 한답니다. 최우선! 근데 지금 최우선 선수도 조심해야 되는 게 워낙 그 소규모로 이제 유닛수 조합을 갖추다 보니까 이 어떤 어택이 끊기게 됐을 경우에 급속도로 이재동 선수 분위기를 확 기울거든요. 이재동 그렇죠. 어떡합니까? 여기서 버텨줍니까? 아니면 뒤를 칩니까? 일단은 어쨌거나 그래도 최우선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독특하다 보니까 이재동 선수도 늘상 풀려 나가는 대로 경기를 했을 경우에는 최우선 선수인데 네. 이재동 선수가 왜 집니까? 진단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나름 약간 당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가 유닛을 끊어주는 부분이 너무나 좋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11시를 끝내야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전진이 더뎌지다 보면 추가 유닛이 저거는 계속 합류가 되거든요. 네. 발키리 한번 두둥둥둥. 예, 저 발키리 스커즈에게 만약에 따닥 맞고 그냥 독이 고스란히 잃는 순간 위탈리스가 저 잡습니다. 치닭 뜰립니다. 치닭 뜰려요. 근데 이게 벌처가 온 것까지는 좋은데 추가 합류 막으려고 온 거거든요. 마임 치어가지고 예,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결국 이 최우 선수는 이 가지고 있는 명령으로 최소한도 11시를 끝내거나 아니면 추가 명령의 합류라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마다 가운데를 전체 깊숙이 갔어야지 추가 명령 끊깁니다만 아주 대규모의 명령은 아니지만 야금야금 조합 잘 되어 있는 명령으로 최우 선수 근데 알뜰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저수가 병력이 후속병이 많습니다. 이거 자꾸 발키리 이러면 발키리 하나면 겁안나죠. 근데 치단 병력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결국 치고 나왔던 이 병력으로 11시를 요리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 최우선 선수는 급속도로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거 3개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급속도로 뭐 불리해지고 원래 불리했죠. 이거라도 했네요. 이거라도 최우선 선수가 뭐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선전을 해주고 있고 뭐 지금 이 타이밍이라면 이제 11시 앞마당 4개스까지 돌릴 수 있는 이재동 선수 여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이재동 선수 지금부터 이제 수비 안 합니다. 공격으로 공격만 해서 끝낼 거예요. 이제는 뭐 디파일로 나와주고 하이브 유닛 뽑으면 돼요. 그래도 마인 곳곳에 박아놓은 꽤 재미를 봤습니다. 최우선. 그러니까 원래 최우선 선수가 벌처 플레이가 한 번이라도 통하던가 그게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면 저그가 이렇게 유닛을 많이 못 뽑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러니까 벌처의 마인과 스피드업을 한 투자를 한 만큼 줄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견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동은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고요. 오지성 비슷한 배치에 놨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안 입었고 본진 쪽에서 병력도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게스는 벌써 1300 이거는 쌓아놓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동 한 번에 뿜어버릴 거예요. 저거를 그 게스를요. 네. 다시 한번 본진 체크. 네, 자원 마르기 시작합니다. 최우선 지금은 최우선 선수가 12시 멀티를 가져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병력 자체가 그 디팔러 나오기 전에 뭐 미리 이 러커들 좀 줄여주고 12시를 가져가야 될 텐데 디팔러 아마 또다시 기세는 이재동 선수로 갑니다. 너무 깊게 나왔어요. 탱크가 바로 덤벼드나요. 러커 쓰면 안 되는데 백화점 잡으면 하이오즈 거의 안 나거든요. 이거는 자신감이네. 이재동 선수 과연 이게 어딜 나오냐 이거야. 탱크 한 두개밖에 안 되면서 원래는 지금 패야 정상인데 뭐 거의 이제 11시 쪽에서 전투를 이기고 나서 이재동 선수는 이제 확신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최우선 선수가 막 틀어맞고 뭐 하려고 그러지? 야 머린 색인데 메디? 안쪽에 머리 숨겨놓은 거 아니야? 뭐지? 미터리 색뽑아갖고 가봤더니 발길이 야 이거 뭐지? 이 선수 근데 이제 도전 한번 딱 해보고 나니까 진단 나온 거죠. 그래.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좀 드랍십도 좀 써주고, 분명히 힘든 경기이긴 한데, 지금 스콜지도 둥둥 떠있고, 지금 다 체제를, 노출시키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최우선 선수가 긴장감 때문인지, 첫 스타리그 무대에서, 저런 부분을 좀 놓치는 건 아쉽네요. 그렇죠. 또 이제 상대가 좀, 좀, 존재감이 너무도 진짜 너무도 막강한 이재동 아닙니까? 12시 70분을 얘기했는데요. 아니 유타를 다시 재생산해서 저렇게까지 모을 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재동 선수가 특히 이제 떼고 잘하는 선수가 이제 존재감이 당연히 강하죠. 근데 이재동은 그 중에서도 존재감만 놓고 보면 특히 진짜 묵직하거든요. 그럼요. 지금 2010 시즌 승률 1위 다승 2위 이재동입니다. 최우선은 공식전 승이 없어요. 데뷔 이후로 그나마 사케스를 시도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드론을 잡는 플레이가 나와주기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3시 멀티 또 완성시켰고요. 최테란이 인구수 100 좀 넘는 타이밍에 저가 인구수 훨씬 많아요. 이재동이 4에서 5 오늘 경기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압도하게 바쁘게 안 끝나겠다는 거예요. 이재동 선수였던 성향이란 말이죠. 이 마인 무탈로 다 제거하고 원래 디팔로 나오면 들어가셔도 끝날 상황인데 지금 이거 그냥 이재동답게 말이죠. 그냥 끝낼 모양이거든요. 근데
네, 테란이 어쨌거나 죽어라 수비만 하고 있으면 네, 저그가 거기다가 어떤 하이브 이전 단계에서 공격을 막 해주는 건 테란이 원하는 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압박해주고 협박해주고 이러면서 네, 이재동 선수가 하이브, 예. 네, 울트라, 디파일러 예. 지형 채워서도 나옵니다. 소재 병력은요. 네, 근데 이건 문제는 디파일러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디파일러가 나오는 순간 12시를 지켜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형이 아무리 지금 테란이 수비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리고 4캐스는 3씩도 가져갈 테고요. 네, 이제 디파일러가 곧 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재동 선수. 본디 쪽에는 있겠죠? 네. 4캐스, 5캐스 준비. 전 맵을 크립으로 덮을 예, 기세입니다. 아, 디파일러 나왔네요. 예. 네. 러커에 살짝 긁히고 뒤로 살짝 뺐던 것 같은데. 이거는 못 맞습니다. 예. 예. 이 정도의 물량을 아니 네. 그래도 예, 마인드 마인드 누가 제거해 주겠죠? 오버로드 다 보고 있어가지고 자 제거하면서 다크섭 두 방 더 지지 타이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두 방 다크섭 넣쳐지면은 센터 띄워야 되고요 아 비싼 발키리 다 줬습니까? 네 그래도 오 여기서는 네. 잠깐 이대로 딴 데 보인다 예 뷰타를 걷어냈습니다 네 최현선 선수의 이번 경기 출산표가 그랬잖아요. 난 잃을 것이 없다. 목적 자체가 이재동처럼 예, 진짜 강력한 선수하고 최대한 오래 실전 경험 쌓으면서 경기 해보면서 한번 경기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최우선에게는 예, 굉장히 재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아, 인맥 자체가 날아갔죠, 지금. 예, 굉장히 뭐 거의 뭐 예. 점수? 많이 터진 인자 이스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잡긴 했습니다만 최우선 선수에게는 그런 어떤 그 해군도 지금 따라주지 않고 있네요 네, 네, 잠원줄 거의 끊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우선 이기기는 참 어려운 네. 상황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만 최우선 선수 스피드로 성공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이재동 선수하고 합을 한 1합이라도 더 돌아봐야죠 네, 네. 그래야 이 경기는 더 나은 모습 보입니다 최우선 데이터는 그동안 모았던 어떤 탱크의 화력은 강렬한 거니까 또다시 뮤탈 띄워도 되고 있습니다. 뮤탈과 연한 신스 잃었다고 해도 벌처 탱크이기 때문에 또 뮤탈 띄워도 되고요. 야, 그리고 이제 뭐 뒷공격 가네요. 정면 승부. 최우선님 오늘의 승부 아닙니다. 모두 긁어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를 칠 준비하고 있어요. 이재동은요. 야, 그야말로 저게 드랍이 되면 지금 무혈입성이죠. 야, 근데 연한 신스 아무튼 깨고요. 최우선님 빨리 연한 신스 깨버려야 다섯 명이 가서요. 아마도 이재동 선수가 이재동 선수 울트라 리스 케이브 지었다든지 예 최우선도 뭐 또 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아무튼 유니카운드 꽉꽉 채워놨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 요런 식 게임에는 잠원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세시는 이재동 수비하기 제일 어려운 곳입니다 네. 상대편 코 밑에 턱 밑에 지어놨으니까요 세시 쪽도 지금 노출이 됐고요 네 이재동 선수의 움직임이 갑자기 좀 분화된 느낌이 있긴 한데 뭐 드랍 준비를 해서 그런지 어쨌든 네, 유리하다라고 할지라도 캐시벌트가 있어도 말이죠. 여기는 좀 지켜야죠. 네, 완전 그렇죠. 뒷발에는 같이 싸우면 숫자가 적을 싸울 수 있습니다. 적은 원래 그러니까요. 네, 어쨌건 네, 뭐 준비 잘 해가지고 네, 메카닉 갖춰지고 네, 이런 그 테란이 한방 병력 이렇게 싹 몰고 나오면 적의 입장에서 굉장히 네, 부담스럽죠. 좀 머린 메딕도 있고 벌처에 탱크에 네, 그렇게 모여 있는 한 덩어리 테란 병력 정말 무섭습니다. 최우선 선수도. 하여튼 우주 수비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최우선 선수가 추가 자원줄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는 점에서 예, 이재동 선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지 네. 예, 저 한방 자체는 역시 적의 예. 입장에서 무섭게 무섭단 거예요 예. 지금 이 탱크를 뮤탈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소모하고서도 또 쓰고 또 쓰고 할 정도로 이재동 선수가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면 뭐 제 뮤탈이에요. 그렇죠. 역 뮤탈이고요. 이렇게 나오기가 사실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뭐 최선 선수의 조합 자체가 워낙 바이오닉보다는 예, 지금 벌처와 탱크 중심이기 때문에 오 발키 이번에 또 역발키 한번 덮어봤어 최우선 뛰어 뮤탈 나올 거 생각했나 봅니다 내가 이런 뮤탈 뽑겠지 탱크 그냥 국도 다 먹으려고 예 비싼 발키리 네 대끼 뽑았어요 이런 플레이 네, 근데 저렇게 어린들하고 같이 다니지 않고 온리 발키리는 정말 스쿼즈 밥이거든요 네. 그래도 최우선 선수의 어떤 근성이 지금 느껴지는 경기거든요 나름 12시 또다시 재건하고 있고요
예, 11시를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경기를 불리한 경기지만 그래도 잡아내기 위해서는 멀티 하나 정도는 밀고 12시 네. 돌리면 또 가능성이 생겨요. 자, 발키리가 최대한 지상병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여기 깨면 되는 거, 여기 깨면은 그 12시 돌리면 여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뮤탈리스크는 일부러 뭉쳐서 플레이를 하지 않고 펼쳐서 플레이를 했고 아, 발키리 저렇게 쫓아가다가 저 네, 3시 입성했나요? 예, 예, 가다 보면 스커진 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자, 3시 정면 거의 뚫었습니다, 최우선! 그래도 이재동 선수가 연속적으로 제부타를 쓰면서 자원을 소비하고 하다 보니까 저 발키리 뜬 순간 이재동 선수도 사실 순간 움찔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쿠다 말해도 스프레스 데미지 들어갑니다. 예, 어쨌건 플레이그를 뿌려야 돼 지금요. 예, 와, 확실히 SK텔레콤의 T1 SK텔레콤의 테란답게 예, 만만치가 않구나라고 예, 하는 걸 잘 보여주고 그러면서 있고요. 그러면서 예. 12시대 쪽에 대한 견제 이재동 선수가 이제 다시 한번 정신을 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동은 사실 이겨도 남은 게 별로 없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랜킹 1, 2, 2점이요. 최우도는 뭐 이길 게 뭐 버릴 게 없고 이재동은 이겨도 뭐 남을 게 없습니다. 예, 당연한 최우도는 공식전 3전에 3패 예. 그런 그 네임밸류와 무게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재동 선수가 지면 진짜 이건 뭐 아니, 앞으로 12월까지 남았지만 올해 최고의 예, 이런 드라마 이변 기적 네. 네, 이런 일이 되는 거긴 합니다. 떨어지기라도 한번 친다고 확실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유리하다고 해서 조금 설렁설렁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재동답지 않게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살짝 보니까 최우 선수가 바로 그 역공하는 네. 모습이 올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지금은 정신 차렸거든요. 드론 또 갖다 주네요. 예. 야, 이거 무슨 뭐 콜라지마테라도 해야지 아니면 도망가든가요? 이걸 모르는 이재동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동 선수는 쌓인 좀 어떤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자원이 결국은 아니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동 이렇게까지 경기가 길게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서 움찔움찔 이재동 놀라게 하는 거예요. 네, 언제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도 이재동이 유리한데 네.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집중은 해야 돼요. 네, 최우 선수의 어떤 그 끈질긴 어떤 버티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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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재동 선수가 이제 최우 선수가 하도 여러 가지 유닛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천후 히드라 네, 전천후 히드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저 발키리에 투자된 자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다 탱크에 투자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랜드라인에서 반탄 싸움 하듯이 탱크 엄청나게 했으면 히드라가 안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히드라 선택이 좋은 선택으로 보이네요. 네. 자, 이재동 얼굴이 약간 좀 이그러졌죠. 왜냐면 네, 네, 네. 이재동 경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지지가 나오고 깔끔하게 지지를 받아야 이 네.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이재동인데 본인이 하고도 이게 플레이가 이기고서도 썩 시원치 네. 않은 겁니다.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기고서 보스 깎인 거거든요. 이건요. 이재동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데뷔 이래 공식전 이겨본 적이 없는 승이 없는 최우 상대로 이기는 건 당연한 게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고서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는 네. 거예요. 네. 그 스트레스가 이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최우 선이 정말 예, 이변 예,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 최우 선수는 졌지만 그래 이재동 초반에 내가 그렇게 수세적으로 수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내 스타일 한번 내 경기 이거 해볼만한 걸 이제도 싸울만한데 네. 네, 이런 자신감 얻었으면 최우선이 경기 졌지만 이긴 거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분명 이제도 이긴 건 맞습니다만 팬분들 위해서 가실 때는 9대1의 경기라고 결코 아니었습니다. 최우선 어제 SK텔레콤 과승 이재동 두 번째 과승을 완전히 2번 프로리그 나오시켜버렸잖아요. 그때 보스 이틀 연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1경기 경기 결과를 보면 충분히 최우선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잠시 후에 뵙죠.